경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시는 진영 7시 쪽에 위치한 선수입니다. 에스텍 점프로 저그 김현우 선수의 진영 7시 노란색 적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진영입니다. 11시 쪽에 위치한 선수 KT 점프로 사신 테란 김태형 선수의 진영 11시 빨간색 테란으로 경기 시작되는데요. 일단은 김현우 선수 오버서치 김태형 선수 본진적으로 출발하면서 역시나 기분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야 이거 굉장히 지금 김태형 선수가 나름 김현우 선수의 지금 뮤타를 좀 상대해주기 위한 메카닉 빌드를 좀 생각을 하고 온 것 같은데 아 생각지도 못한 저글링의 입구 벙커가 빠른 타이밍에 파괴를 당하면서 준비했던 그 전략적인 모습이 좀 빛을 발하지 못해 안타까운 1경기가 나왔고 경기는 2경기로 들어갔습니다. 김현우 선수 12드론까지 드론 찍어주고 이번에도 12드론 앞마당을 준비하는 모습. 김태형 선수는 이번에는 첫번째는 빌드 아니죠. 일단은 베럭스 건설하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딩 프로게이머요? 전태양 선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김태형 선수 일단 두 번째 SCB로 김현 선수의 본진 쪽 향해 가지고 있고 김현 선수 스포닝까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김태형 선수 이번에도 조금은 째는 빌드, 그쵸, 원베럭 더블을 준비해줍니다. 상대적으로 일단 김현우 선수가 계속해서 조금 뭐 스포닝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늦춰주고 있기 때문에 째기에는 김태형 선수 1경기 때도 분명히 그랬고 째기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뭔가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는 뭐 벙커라든지 대비를 좀 잘하고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김태형 선수 베럭스 투베럭 김현우 선수는 역시나 이번에도 투앤 뮤타를 준비합니다. 김태형 선수가 이게 지금 김현우 선수의 그 초반 저글링 러쉬의 경기에 진짜 승패를 많이 갈림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 정찰 부분에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뭐 저글링이 올 수도 있고 저글링 대비 너무 꼼꼼하게 하다가 뮤탈리스크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정찰에 좀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저글링 4기까지 찍혔고 SCB는 정리가 됩니다. 김태형 선수 본진 쪽 투베러 아카데미 올라가고 있고 김현우 선수 어느 생각 본진 스파이어 올라가기 시작. 일단은 저글링 소수를 먼저 한번 김태형 선수 본진 쪽으로 향해 보는데 일단 마린이 한 5기 뭐 6기 정도 일단 저글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설마 여기 이 저글링이 들어가서 SCB 잡으면 이거 테란 입장에선 좀 굴욕이죠. 마린 컨트롤 해주면서 일단 SCB 살려냈고 김현우 선수 드론. 야 이거 5시 앞마당 쪽 3회 처리 역시나 펼쳐지기 시작. 일단 퇴치리 뮤탈리스크가 결국 이번에도 준비가 되는데 뮤탈 타이밍도 좀 빠를 뿐더러 게다가 지금 뭐 3가스 가져가는 타이밍 자체도 워낙 좋기 때문에
김창 선수가 지금 이 김현우 선수의 트윈 뮤트에 대한 해법을 좀 찾아왔어야 아무래도 오늘 다전제 경기를 해나가기가 좀 좋을 텐데. 야 이거 조글링이 12시 쪽으로 돈 걸 보면서 일단 마린 메딕은 출발하고 본진 안쪽 조글링 메이기 난이 허용을 합니다. 야 이거 파이어뱃으로 일단 막아줄 준비를 하면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김현우 선수는 일단 조글링으로 병력 나오는 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지금 성큰 건설되고 있거든요. 원성큰 완성되고 일단 투성큰까지 타이밍 안 나오는 가운데 김태형 선수 스팀 쓰면서 한번 출발을 보는데요. 원성큰 파괴를 시키고 뒤쪽에서 드론들이 아 이거 백업 나오는 타이밍이 조금 아쉽지 않나. 아 이게 분명 원성큰 때릴 때 드론이 좀 나와서 전투를 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김태형 선수 타이밍 일단 기가 막히게 들어와서 앞마당 쪽 성큰 3개 파괴시키고 본진 나니까지 성공을 합니다. 일단 뮤탈리스크는 마린 상대해 주고 야 파이어밴만으로 드론 잡아주는 센스까지 드론 4기 야 굉장히 날카로운 타이밍에 들어와서 일단 잡아주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김현우 선수의 뮤탈리스크 쇼타임입니다. 김창호 선수가 지금 몰이를 해서 마린 숫자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결국 김현우 선수는 5시 앞마당 쪽 멀티를 포기하고 지금 본진 쪽에서 거의 올인성에 가까운 이제 2M 뮤탈리스크로 좀 체제가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마린 2기가 또 깨알같이 대로 내려와서 본진 쪽 이거 설마 뭐 드론을 더 잡을 생각인가요? 김현우 선수 최대한 지금 김창호 선수의 마린이라든지 이런 부분 야 컨트롤 좋게 한 개 커트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페럭스 근처에 지금 터렛까지 건설이 되어 있지만 별 의미가 없이 지금 마린이 몰살을 당하는 모습. 일단 SCB 추가적으로 찍어주면서 커맨드 센터 근처 SCB 지키는데 집중을 해주고 있는 김창호 선수. 그러면서 본진 쪽은 벙커까지 일단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김현우 선수의 지금 올인 저그린 뮤탈리스크 일단 막아주려면 벙커까지 이 안에 마린 들어가는 것까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마린이 이렇게 나오는 족족 뮤탈리스크 커트를 당하면 이 아래 저그림을 막을 병력이 없거든요. 김태형 야 김현우 진짜 그 순간적인 상황 판단 센스가 저그림 계속 아니 바로 진짜 앞마당 성큼 파괴 당하고 드론 잡히자마자 5시 앞마당 쪽 해체를 취소시키고 바로 그 남는 자원 저그림 찍어주면서 또 김태형 선수의 본진 쪽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마린은 진짜 뭐 나오기가 무섭게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본진 쪽 지금 자원 채취하고 있는 SCB 2기거든요. 반면에 김현우 선수 조글링은 미니맵 보시면 계속해서 2기 끝도 없이 올라오면서 결국 야 김태형 선수 지지상원 김현우 선수 이 경기도 조글링 뮤탈리스크로 잡아내면서 스코어 2대 0입니다.